안녕 중앙연합 감리교회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가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이 모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그럼 우리 찬양 선생님을 불러볼까? 과구진 선생님. 안녕 친구들, 우리 영상으로 찬양 먼저 시작할게요.
We trust in you. We trust in you. We give our soul. And life is forever. You made us for. And we stand together. Power will pull us through. We trust in you. We trust in you. Power will pull us through. We trust in you. We trust in you. Trust in you. We trust in you. We trust in you. 우리 오늘 헌금 기도는 미스터 두산 션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Heavenly Father, thank you that we're all gathered here today to watch this. I hope that you may speak through Pastor Yongjin and that we will get the message out to everyone's hearts. I hope that everyone is doing well and will be guided under your protection. In your Holy Son's name I pray, Amen. 오늘의 말씀은 내가 영어로 바이블맨이 한국어로 읽어줄 거야. 눈으로 따라 읽어봐. No one is like you, O Lord. You are great, and your name is mighty in power.
Jeremiah 10:6.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예레미야 10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키도 크고 어마어마하게 잘생기고 똑똑한 멋쟁이가 등장할 거야. 어머머머머, 그럼 또 내 이상형? 어휴, 지난번에는 보아스가 좋다더니 이 바람둥이야! 빨리 빨리 멋쟁이를 만나러 가자! 왕의 나라! 왕의 나라! 왕의 나라! 왕의 나라! 옆나라 모압도, 아랫나라 이집트도, 윗나라 암몬도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는겨? 아니,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사무엘 선지자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잘생기고 멋지고 능력한 왕을 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왕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싫어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니 그들 뜻대로 해주겠다.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소. 우와! 우와! 아이고,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데 또 왕을 구하다니. 어휴, 나중에 자기들이 원한 왕 때문에 힘든 일들도 많이 생길 텐데. 그나저나 아까 그 잘생기고 멋있다는 사람은 왜 안 나와? 이제 곧 나올 거야. 혹시 그 멋진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야? 궁금하면 계속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I am so bored. Being at home is so boring. Donkey, donkey, it's time to eat. Look, it's my owner's son, Saul. Even as a donkey, I can tell that he's cool, tall, and handsome. I know what to do. I'm gonna play tag with him. Saul, catch me if you can. Donkey, donkey, where are you going? Donkey, where'd you go? That donkey is so playful. What should I do? That's right. I'll go ask the Prophet Samuel where my donkey is. Prophet Samuel! Prophet Samuel! Where are you? Here I am. Saul, don't worry about the donkey. God already told me where the donkey is. Really? That's great. Praise be to God. Amen. And God told me to appoint you as the first king of Israel. Me? A king of Israel? Hear Israel! God will give you a king as you asked. Here is Saul from Benjamin tribe. He will be the king!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어. 어? 그런데 사울이 어딨지? 저기 봐. 사울이 진보따리 속에 숨어있어. 이야, 사울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고 마음도 참 잘생겼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숨어있는 멋진 사울. Can a man like me really be king? I don't deserve to be king of Israel. I found Saul! Oh, Mr. Saul, come on! Come on, our new king! Here is Saul. Who God appointed to be the first king of Israel. God, I ask that I can use your godly strength and godly wisdom to lead your people as you desire. 어머, 사울은 얼짱이 하나님 짱이네.
어쩜 저렇게 완벽할까? 나의 새로운 이상형이야. 사울은 정말 완벽한 왕이 되었을 것 같아. 에휴, 세상에 완벽한 왕이 어딨냐? 하나님만이 완벽하실 수 있다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사울이 왕이 된 건 정말 좋은 일 같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사울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사울 왕의 말을 잘 듣고 이스라엘이 더 훌륭한 나라가 되었을 것 같다고.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랬을 수도 있겠지. 잉? 나중에는 사울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래, 사울 왕은 결국 완전히 변해버려서 이스라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자세한 이야기는 박용진 목사님께 여쭤보자. 어머, 너무 궁금해. 목사님, 목사님, 빨리 알려주세요. 캡틴 K, 사울 왕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니? 사울 왕은 아주 멋지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훌륭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완벽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한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왕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를 채우게 해주셨고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필요한 물건들을 주셨어요. 또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홍해를 가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 우리의 왕이 계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왕이 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왕을 원했어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왕을 세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될 너무나 힘든 일들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왕들의 경호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이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왕에게 바쳐야 될 세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원했던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왕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구원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왕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세상의 왕들처럼 왕관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이 땅의 왕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이 왕을 섬기길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부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나요? 나의 욕심이 나의 기쁨이 예수님보다 앞서진 않나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광고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기대하던 여름 성경학교 BBS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온라인에 자세한 광고 내용이 있는데 온라인을 접속하셔서 등록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몇 달 동안 기도 블럭을 모아왔는데 다 채우신 기도 블럭은 교회로 다시 반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가정에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게 돌아온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